오늘 말씀은 제8일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9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들을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8일에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아론으로 지명을 하시고 아론에게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위임식.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전부 데려다가 씻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그들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것을 7일 동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7일이 끝난 다음에 제8일째에 제사를 또 드리게 하시는데 이 제사는 앞에 7일 동안 드린 제사하고는 다른 제사예요. 어떤 제사냐면 앞에 7일 동안은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위해서 먼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다면 지금 8일째 드리는 제사는 이제 위임식을 다 마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일이라는 날은 7일이 지난, 제 7일이 안식일이죠. 7일 다음 날인 거예요. 이 7일 다음 날을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쉐미니라고 써있죠. 쉐미니. 이 쉐미니라는 뜻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8일은 7일 다음 날이니까 8일 이게 아니라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날이 7일까지가 끝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날부터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일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오늘 이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8일에 드린 제사가 하나하나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일에 드리는 제사를 보니 제사를 몇 가지를 드리게 해요. 이 8일에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안 해요. 이 8일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 드리는 거는 드리는데 이 8일에 드리는 제사를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들을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속죄들을 위해서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냐면 첫째는 아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에 7일 동안에 드렸던 것과는 별도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8일째 제사입니다. 그 속죄제를 아론 대제사장으로 불림받은 그들을 위해서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8일에 드리는 제사가 왜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제 의미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증표를 갖는 8일에 일어나는 일은 할례를 받는 일이에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되어진 증표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증표다.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중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모든 남자는 태어나서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8일에 받는 할례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 밑에 계속되어지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8일에 또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자가 되어졌을 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날이 8일째입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어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는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그가 7일 동안에는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서 1회 동안을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잘 점검을 해서 이제 다 나왔다라는 제사장의 판결을 받게 되면 일곱째 날에 그 털을 다 밀어요. 털이란 털은 다 밀어요. 머리털, 또 수염, 눈썹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근데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진영으로 그가 들어올 수 있는 날이요 정결함을 받게 되는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정결함을 받아요? 여덟째 날에.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는 것과 여덟째 날에 문둥병이 정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이에요? 나병은 살이 썩는 병이에요. 살이 썩는데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더럽다라고 말했거든요. 더러움을 입은 더러운 자가 이제 더러움에서부터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데 8일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받는 것도 그렇다면 같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는 백성이 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죠. 썩은 몸이 되어져서 더러운 몸이 정결한 몸을 얻는 것도 8일째 것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출병,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그러한 자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날도 제8일째입니다. 레위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아멘. 유출이 그치면 일주일 동안 레위기 15장 28절에 31절 말씀이에요. 일주일 동안을 센 후에 여덟째 날에 비둘기를 갖다가 드리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앞에 있는 13절에서 15절은 남자 유출병자고 28절에서 31절은 여자 유출병자가 그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는 제사는 8일째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문둥병, 나병과 유출병인 이 피를 쏟아내는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문둥병은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몸이 더럽혀진 상태로서 자기 몸이 썩는 것을 알지 못하는 병이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의 몸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알지 못하는 병, 또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해야 되는데 더럽혀진 몸,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몸이, 더럽혀진 성전이 깨끗함을 입는 날이 제8일째다 이 말이죠. 유출병은 피를 흘리는 병이잖아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피 흘림은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은 바로 생명의 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계속 내가 흘리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이 이 안에 잘 보존되어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생명을 계속 잃고 있는 상태, 7일 동안을 지켜봐서 전혀 새어나가지 아니하는 유출병이 멈춰진 그 상태가 되어져야 8일째에 정결함을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8일째 드리는 제사는 서원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레위기 22장 27절 말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서원 예물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면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려야지만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누구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냐면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이 8일에 드리는 제사예요. 첫 번째 드렸던 그 할례, 할례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으심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 할례로 표현한다. 그 할례는 육적 몸을 벗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육적 몸을 벗으신 그 할례의 날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례를 받으신 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움을 입을 수 있게 된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날이죠.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을 주신 날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날이라. 그래서 8일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자들이 마디마디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나병 환자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던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고 더럽혀지고 그렇게 되어졌던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출병과 같이 우리는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자이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어져서 다시 산 자가 되어진 거예요.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어진 게 바로 8일에 속한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8일에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바로 5번에 말한 서원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서원하신 예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말씀한 것이 서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신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서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서원하신 대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언제 그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냐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한 날
여덟째 날에 그것을 화제로 올려드린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예물이 되어져서 바로 서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8일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진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그 8일째 드리는 제사들은 아론이 제사를 첫 번째 이제 드리는 시작인데 아론은 율법에 속한 자가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 아론이 하나님이 지정한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한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이라는 것은 그 대제사장이 직분을 할 자를 딱 지명했다는 거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백성의 중보자는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이 지정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정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지정된 아론이 이제 제사의 첫 시작을 드리는 게 8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정된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정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실 때 어떻게 드려졌어요? 히브리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제사를 드린 거죠. 언제 드린 거예요? 부활하셔서 드린 제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8일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론이 8일째에 첫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첫 제사를 드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신 거예요.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느냐. 7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왜냐하면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으로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되어져서 제사를 드리는 이 8일에 첫 제사를 드려도 이거는 해마다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질 때마다 드려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는 항상 살아계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 그래서 서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8일의 제사는 할례받은 날이나 나병 환자 또 유출병 환자 이런 게 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였고 서원의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서원 제물로 바쳐졌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원된 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나의 일생이 다 드려진 거예요. 한 번 드려지고 만 게 아니라 여섯 번째로 초막절 다음 날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도 보니까 7월이야. 그런데 초막절 일주일 지난 다음 날 또 성회로 모이래요. 그날이 8일째예요.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첫날도 안식해야 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해야 돼요.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낸 건 어디서 지낸 거예요? 초막의 삶을 사는 건. 이 초막절을 지내게 한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초막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의 삶이 이끌림을 받고 구름이 뜨면 그들도 장막을 접고 구름이 멈추면 장막을 치고 그들이 초막절을 기억하는 것은 구름의 이끌림을 따라 그들은 장막을 걷고 치고 구름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나 한번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 장막을 쳤다 폈다 한 이 초막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세례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게 세례예요. 그렇다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서기 위해서 홍해를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유월절의 시작은 예수님과 연합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간 삶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속하여서라는 말은 한 사람, 한 리더자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만큼 한 통치권 안에서 한 음식을 먹고 근데 그 음식이 신령한 음식, 하늘로부터 준 신령한 음식, 또 한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같은 걸 먹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의 8일의 표징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표징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그 표징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초막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 초막을 치고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한 신령한 음식과 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 음료는 어디서 나왔냐? 반석에서 나왔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내가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 첫날도 안식이요 마지막 날도 안식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할례 받고 한 믿음으로 시작된 그날로부터 끝나는 때까지 온전히 한 리더십, 한 통치권 안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7일을 지내고 제8일째에 화제로 여호와 앞에 거룩한 대회로 모인 자들이 그날 안식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시작, 이들이 7일 동안의 광야에 지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의 8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할례가 주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6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0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날이 8일째다. 굉장히 8일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할례가 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표징을 가진 거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들어가는 표징을 갖는 걸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표징이구나. 아,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는 다음 날 8일에도 성회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이 8일은 땅의 씨를 파종하는 해인데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일곱째 해에 땅을 쉬도록 하셨어요. 안식일에 안식을 하라. 땅도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우리 심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 심령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1년을 쉬게 하는데 이 6년 동안 농사를 짓는 이것은 계속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첫째 날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결실을 맺어가는 일인데 이 6일 동안의 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룬 것이고 구원을 이룬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것이 곧 추수와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죠. 6년 동안에 너희가 추수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추수한 것을 먹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시는데 7년은 쉬어야 되는데 이 7년의 안식을 하는 동안에 6년째에 이 7년을 먹을 곡식까지 다 주시고 8년째 심어야 되는데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간을 또 가져야 되는 8년째 되는 그 날에 먹을 것까지 다 6년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년째 가서 8년에 심어서 거둬들인 것을 먹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이 8년에 뿌린 씨는 새로 뿌린 씨잖아요. 새로 뿌린 씨요. 새로 파종한 것들이고 그 새로 뿌리고 새로 파종한 거는 9년에 먹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만나를 계속 하늘로부터 내렸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그 순간부터 만나는 끊어지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먹는 양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날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 8일은 나시린이 거룩함을 입는 날이에요. 민수기 6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물을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한 자를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거룩함을 입은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내가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룩함으로 지정되어서 태어난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시린이에요. 근데 이 나시린은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근데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는데 이 머리카락이 무슨 의미를 갖기 때문이냐면 바로 머리를 보호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머리카락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머리에 덮여진 걸 상징하고 삼손을 볼 때 이 머리를 밀었던 힘이 빠졌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덮여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 머리카락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능력. 언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날이었어요? 여덟째 날에. 부활하신 날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생명의 주가 되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낸 머리카락이 능력을 나타낸 머리카락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시린인데 여기 나시린을 보니까 더럽고 죽은 것들에게 닿기만 해도 더럽혀진다 그랬어요. 그럼 죽은 시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생명이 없는 자와 짝하면 더럽혀진 거예요. 나시린이 더럽혀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나시린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우연히도 갑자기 곁에서 누가 와가지고 나를 닿아서 더럽게 하도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죽은 자와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럼 전도도 하지 말라는 거야? 만나지도 말라는 거야? 상종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닿는다라는 얘기는 접촉한다라는 거죠. 접촉은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그와 짝해지는 거. 닿는다는 건 뭐예요?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스킨십은 서로 간에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죠. 그와 같이 죽은 자에게 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접촉해서 뭔가를 도모한다면 그거는 내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더럽혔을 때는 제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절 12절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을 때 지나간 기간은 무효라는 말이 나와요. 일주일 동안을 청결하게 하는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고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가 일주일 동안 한 그 모든 것들이 혹여라도 그 동안에 닿기만 해도 부정한 거하고 닿기만 해도 다시 무효야. 그래서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주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시린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8일이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날의 시작인 그곳에 들어가려면 7일 동안을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부터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사이에 더럽혔어. 그러면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7일 동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만약에 더럽혀졌다면 다시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정말 매일 내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룩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룩하고 있는 건지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죽은 자들과 접촉해서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두리뭉실돼 있어서 분명하게 되어져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데 그 믿음이 뭐야? 너희는 거룩해라. 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거룩해졌어.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두리뭉실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더럽혀지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날부터 다시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거는 다 무효래요.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늘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매일 어디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아침에는 거룩했는데 점심때 죄를 지면 점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늘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은 늘 깨어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계속 의로운 자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몸을 죄에게 종으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죄에게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찾아서 봉독할래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6장 16절 13절하고 16절 하나씩 13절 먼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부정과 불법에 나를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거고 의인의 길로 7일을 가야 8일째 할례를 받는 거예요. 7일 동안을 잘 거룩하게 지내야 8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8일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날이에요. 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날을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임한 날이 바로 여덟째 달인 거예요. 여덟째 달에 주님이 선포한 말씀은 뭐예요? 끝부분에 4절 중간쯤에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돌아오라고 말해요.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덟째 달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와야 하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나팔절은 그들이 나팔을 부르는데 이 나팔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성회로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러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날이 이제 곧 와요. 거룩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속죄일이 있기 전에 나팔절이 먼저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8일의 성회가 있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18절로부터 보면 이들이 제단을 다시 만든 날이 언제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새 성전을 짓고 새 제단을 지은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새 성전의 제단을 만들고 그들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 제8일이에요. 에스겔서 4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7일 동안에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춰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새 성전을 지은 것들을 보면 이 마지막 때 지어지는 영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부터 지어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어지시면서 지어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의 기초돌이 되어지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이 되어지면서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지금 성전을 새롭게 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성전을 짓는 날이 마치고 나면 8일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을 짓고 이 제단을 하는 7일 동안에 계속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8일에 될 때에 그들이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요. 제 8일에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7일 동안은 속죄제를 드리되 8일째에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요. 그렇다면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는 8일째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때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향기로운 아로마로 드려진 날이기 때문에 8일째에는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제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8일에는 감사제와 번제만 드리게 되어지고 7일 동안에는 속죄제를 계속 드리는 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뭐만 해야 돼요?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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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면서 정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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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한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8일째 드리는 제사를 나누었고요. 지금 이제 새 성전에 대한 제사를 말씀을 나누는데 레위기 9장의 1절로부터 4절에 드렸던 것은 새 성전이 아니에요. 옛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제사는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에서 드린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드린 제사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소제를 드리고 여기에는 감사제가 없어요. 왜? 새 성전에서는 감사제가 있고 먼저 처음 드렸던 제사에서는 감사제가 없느냐. 그리고 첫 번째 제사에는 화목제가 있었는데 왜 여기에서는 새 성전에서는 화목제가 없느냐. 이게 키입니다. 여덟째 날에 드려지는 또 다른 하나 바로 이 새 성전의 제단을 만들고 정결하는 날에 드려지는 제사가 에스겔 43장에 나온 부분에서는 화목제도 소제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드린 것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속죄제만 드리게 하고 8일째에는 번제와 감사제만 드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은 새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새 성전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진 바로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로운 아로마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번제단에서 나 자신을 드려질 때 그것은 속죄제물이 아니라 향기로운 아로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감사가 넘치는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이 새 성전에서 새로 세워진 이 제단에서는 번제와 감사제만 드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화목해진 상태, 이미 연합이 되어진 상태가 새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제8일에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직분을 받고 시작하는 날 드린 제사로서 아론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드려야 했어요. 레위기 9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를 위하여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를 드린 건 아론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캐톨릭에서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갖다가 만든 것이 신부의 직분인데 그들이 옷 입는 것도 아론이 입는 옷을 이렇게 본따서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지 신부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부가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면 율법으로 가는 거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고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서 결국은 이 제사를 다 드렸을 때 여호와의 거룩함과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우리 2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려 따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에서는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번제로 드려지시고 화목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을 말한다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함에 이 백성에게 축복하는 이것을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나와서 축복하는 이유입니다.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와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갔기 때문에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축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받는 축도의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목사님이 축복을 해서 내가 그 축복을 받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유구로 받아들여요.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한 축도는 너희가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선포하는 축복이에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간 예배가 드려졌을 때에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축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번제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제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하는 작품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돌아서 나오면서 영광은커녕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은혜를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기 9장 24절을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드린 번제와
감사제와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을 가니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영적 예배인 것은 바로 불이 내리는 예배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이 내리는 예배는 성령이 임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우리가 드린 찬송과 우리의 드린 기도와 우리의 드린 예배를 다 받아 갖고 올라가셔야지만 불이 그 모든 제단의 예물을 사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교회 가서 앉아서 찬송하고 박수치고 악기 두드리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들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성령이 내게 은혜로 임해서 내가 제단에 재물을 가져갈 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재물이에요? 번제와 감사제예요. 그렇죠? 새성전에서는 그랬죠? 그러면 나 자신이 한 주간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든 걸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이냐.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드려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돈을 얼마를 드렸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갖고 나아가서 드리는 거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10의 1의 예물도 드리고 성전세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10의 1조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축 헌금도 드리고 많은 재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금을 드리는 것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심령의 번제가 그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감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십자가는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시작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단 하나의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인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할례요. 또한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8일에 행한 할례는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은 바로 더럽혀진 나병이나 혈루병 같은 그러한 자들, 서원한 예물과 또 나실인이 더럽혀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함을 입는 그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8일의 할례에 우리가 동참해야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이 되어져야 내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야. 8일의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가 또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육에 대해서 죽고 그의 의로 살 때에 영원한 온전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온전함을 입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새 성전을 세우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성전을 짓는 일에 복음의 시작이 첫날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에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완전한 새로운 성전의 시작이 드디어는 이루어지게 됐죠. 먼저 오셔서 1일부터 6일까지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8일에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 뭐를 짓는다? 처소를 짓는다. 바로 성전을 짓는다. 주님은 그 성전을 오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것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8일에 우리가 다 성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예수 영접을 하고 7일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6일을 계시고 그리고 7일에 음부에 내리셨다가 8일에 부활하신 것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6일 동안을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 일을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6일 동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일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되면서 완전한 8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매일 거룩해야 합니다. 매일 거룩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정욕과 사욕을 쫓아 행하던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 번제와 화목제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축도로 임하는 건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면 그 축도가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게서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건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덮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에 표를 가지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여인들에게 머리에 표를 가지라 그래서 머리를 길르라 그러고 자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모자 쓰고 표를 가지라 그래. 그것은 바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을 표현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에 임하고 나타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위에 영광이 임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 은혜 영광을 찬송할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해서 찬송하게 되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의 표징입니다. 빌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은 곧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표를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의 몸이 어떻게 입게 되어져요? 그 영광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100%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차고 찬 만큼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생명이 차고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이 차고 영광이 나타나서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다. 그래서 거룩함을 계속 입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첫 아담이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회복을 이룬 날입니다. 생명을 여러분 얻었다고 하면 첫 사람 아담이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날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것이 8일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질 것을 바라면서 달려갈 때에 어떤 자가 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혼인의 예식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8일에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은 6일이고 8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검 받는 7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의 날을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것이 내가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7일째에 안식했다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7일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노아 방주 때 그 물에 심판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자라면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동안에 통과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것인가. 주님의 뜻은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뜨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5장 6절에서부터 10절 마지막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 다 하더라. 자, 일곱인이 있는데 그 일곱인을 하나씩 뜨십니다. 하나씩 뜰 때마다 어떤 일이 있는지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7일 동안 인을 떼시는 거예요. 7일 때 완전한 인을 떼시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죠. 그들이 제물로 드린 것들이 완전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살라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여지고 아론은 나와서 축복을 하게 되어진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례를 주실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고 거룩한 몸이 되어지게끔 하여 주셔서 새 성전으로 짓는 일에 함께 주님과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 내 안에서는 늘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죠. 그것은 바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모든 어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부터 벗어난 구원을 맛봐야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려 하신다 그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나를 찬송의 기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그 세례에 바로 할례에 동참되어진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같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8일에 드리는 제사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감사, 번제. 속죄제는 예수님이 드리셨고 우리는 감사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제와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번제와 감사제로 내가 함께 드려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입니다.